남한을 방문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DMZ를 방문하며 북한 김정은과 그곳에서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서 북한도 이에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양자 간의 교감에 남한은 사전 정보는 물론 교감을 가진 것 같지가 않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남한 방문을 계기로 문재인 정권이 기대했던 남미 북 3자 회동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그런 결과가 빚어진다면 남한으로서는 그런 수모도 없을 것이다. 왜? 문재인이 본국에서조차 왕따 당하는 것이 아닌지 염려스러운 것은 일련의 국제 무대에서의 찬밥 신세는 물론 그토록 애지중지하며 짱사랑을 해온 김정은으로부터도 가혹한 핀잔을 들었기 때문이다. 먼저 얼마 전 일본에서 열린 20개국 G20 정상회담에서 남한 대통령의 모습을 보자 일본이 미국 등 영향가 있는 국가들과 진지한 만남을 가진 데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영향가 없는 몇몇 만남 외에 중요한 한미일 정상회담도 무산되고 미일 정상회담 후에 공동성명에는 아예 한국과의 공조라는 대목도 빠져버렸다. 게다가 그토록 염원했던 중국 시진핑의 방한 요청에는 답변조차 듣지 못했다. 이와 같은 국제사회에서 위상은 남한을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결국 남한의 외교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노출한 것이다. 게다가 짝사랑의 대상인 김정은의 북한은 어떤가 일개 외무성 국장급이 등장해서 북한이 미국과 대화를 갖는 데 대해 남한을 통하지 않고 직접 통화할 것이라며 남한은 끼어지지 말라고 핀잔을 줌으로써 그동안 문재인의 중재자론에 찬물을 끼얹어 버렸다. 그런데 북한은 이번뿐 아니라 그전에는 김정은이 직접 오지랖 넓게 설치지 말라며 짝사랑해온 문재인에게 수모를 안겨주기도 했다. 그것은 북한도 남한을 대수로운 존재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미국은 어떤가? 아직은 동맹국이라는 것 때문에 터놓고 말을 하지는 않지만은 동맹국답지 않은 양다리 걸치기식 처신과 동맹국과는 상반된 언행을 국제사회를 향해 행함으로써 과연 동맹국으로서의 신뢰를 가지고 진지한 논의를 해도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차제에 트럼프가 남한을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남을 가지면서도 온 김에 김정은과의 DMZ 만남을 가지겠다는 의사를 띄우고 북한도 긍정적 회답을 하고 있는 차제에 그동안의 흐름을 보면은 남한과 사전에 충분히 이를 조율했을 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모처럼 본국에서 이루어질지도 모르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만남에 문재인이 배제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이다. 물론 그런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것이 아니면은 중요한 속내는 둘이 속삭이고 막판에 3자가 사진 한 장 찍으며 3자 회동을 쇼업할 수도 있다. 만일 그런 사태가 이루어진다면 청와대는 이번 두 사람의 만남은 우리가 그동안 해온 물밑 작업의 결과라고 엉뚱한 생색을 낼 수도 있겠지만은 만일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것은 제 땅에서 당하는 분명한 왕따이며 앞으로 국제관계의 처신에서 확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분명한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교훈이 될 것이다.